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김해 낙동강 레일파크 일원을 둘러본 영상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차장에서 철교 전망대 쪽으로 가면서 레일파크 일원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와인동굴을 둘러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면 낙동강 고수부지 위에 광활한 초원이 펼쳐집니다. 금계국이 사방에 피어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여기 삼거리에서 먼저 철교 전망대가 있는 곳으로 굽길을 따라갑니다. 두귀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두귀를 따라 조금만 가면 건널목이 나오고요. 바로 옆에 철교 전망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교 전망대 위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우리는 철교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좀 더 걷기 위하여 두갈의 길로 내려갔다가 올 때에는 둑길로 돌아왔습니다. 시멘트로 포장된 이 길은 산책용보다는 전동 바이크용으로 만들어진 듯합니다. 이 길의 맨 끝부근에서 언덕 위로 올라왔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오는 길이 잘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생림 나루터 광장이라는 곳이고요. 우리는 마사터널이라고 표시된 이 길을 따라 다리 아래를 지나고 와인터널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둑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지 부근에 있는 레일바이크와 와인동굴매표소 입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오네요. 앞에 보이는 붉은 건물은 열차 객실을 개조한 카페입니다. 계단 위로 올라가면 오른편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왼편에는 레일바이커 승강장이 있고요. 레일바이크는 성인 4명 기존 일반 요금이 23,000원입니다. 와인동굴 입장 요금은 성인 기준 2,000원입니다. 우리는 열차 카페로 들어가 봅니다. 열차 카페에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 안에 각종 와인이 전시되어 있고 와인을 팔기도 합니다. 여기가 와인 동굴의 맨 끝이고 안쪽은 와인 저장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